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간만에 야외 촬영 들어가네요. 제가 맨날 핑계대 쓰지 말했잖아요. 블러드 팩맨이 우리 매장에서 발색이 안 담긴다고 해서, 그러면은 야외 햇빛 조명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 잡음이 좀 섞일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바로 보시죠. 자, 보이십니까? 발색 쨍한 거. 제가 애들 데리고 나올 때 스트로베리도 한 대서 데리고 나왔었는데, 비오군으로 다 블러드만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빨간 건지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패털리스트 블러드도 있고, 전 이런 타입 블러드 은근히 좋아요. 흰색 패턴 좀 많은 애들. 발색 진짜 진합니다. 이게 스트로베리를 한 대서 데리고 왔어야 됐어. 비오군이 없으니까 얼마나 진한 건지 감이 잘 안 잡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고 블러드들은 이상하게 커도 발색이 잘 안 빠집니다. 일단 얘들은 제가 좀 더 축양하면서 한번 간을 보려고 하고요. 한번 수정도 한번 시키고 해야죠. 물 안에서도 잘 놉니다 얘들. 와, 발색 진한 것 보세요. 일단 발색 보정이 안 들어. 또 물었어. 물지마 친구. 어릴 때는 이렇게 친구 부는 게 일상이에요. 아이고 아파라. 미안해. 괜찮지? 자, 일단 발색 보정이 안 들어갔다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손 위에서. 자, 아주 이쁜 애들입니다. 근데 제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2주 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생물들 새로 들어오기로 한 애들이 많아서 개를 찍으려고 했는데 개들이 무기한 연장이 됐어요. 하다 보니까 솔직히 찍을 게 없습니다 오늘은. 근데 또 2주 동안 안 올릴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야외 촬영도 준비했는데, 얘를 밥도 이미 먹은 상태란 말이에요. 찍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2주 만에 돌아온 영상으로 3분 만에 영상을 끝낼 수도 없고, 제가 우리 매장 애들 전체적으로 한번 근황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다른 애들 장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다음 녀석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두둥 두둥 두둥. 맞아요, 팩맨의 왕이라고 불리는 팩맨의 왕, 브라질 팩맨이에요. 왜 얘들이 팩맨의 왕이라고 불리냐, 일단 제일 비싸요 팩맨들 중에서. 종류 중에선 제일 비싸고요.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알려드릴 텐데, 얘들은 일단 야생 기준으로는 팩맨, 모든 팩맨 중에 가장 크게 자랍니다. 팩맨 종류 중 최대 종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팩맨보다 뿔이 월등히 커요. 엄청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야, 또 지금 자다 일어나서 좀 비몽사몽해요. 뿔이 엄청 크죠? 얘가 원래 엄청 싸나왔거든요. 얘, 이것도 특징이에요. 브라질 팩맨이 엄청 성깔이 있어요 다들. 이 개체를 예전에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가 상당히 싸나왔던 게 아닌데 지금은 이제 또 순해지죠. 근데 또 언제 저한테 승질낼지 모릅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지금 한 6살 먹은 금덩이보다도 훨씬 큽니다. 얘가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저는 솔직히 브라질 팩맨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볼 때 수리남이랑 또 다른 매력인데, 일단 멋으로만 하자면은 가장 멋있는 팩맨이 아닌가. 그 브라질 특유의 이 무늬나 발색도 상당히 오묘합니다. 이게 대충 보면 뭐 브라운 팩맨하고 비슷하구만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얘들의 무늬와 이 발색은 진짜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아이고. 하고 사이즈, 뿔, 성격, 모든 게 마음에 들어요. 팩맨의 왕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브라질 팩맨을 많이 찍겠어요? 사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조만간 브라질 팩맨 베이비급들이 대량 수입이 들어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 브라질 팩맨은 많은 관심 안 가져주셔도, 뭐 제가 다 키울 수 있는 애들이니까, 다 키우고 싶은 애들이니까, 뭐 일단 그냥 홍보차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애들도 한번 찍어볼게요. 나름 빠릅니다. 이거 픽시 사육장인데 바닥 더러운 거 보세요. 근데 제가 왜 이대로 찍었을까요? 바닥이 더러운데. 사실 이거 오늘 아침에 한 겁니다. 지금 청소한 지가 3시간 지난 거예요. 또 청소해주기 너무 귀찮아요. 근데 해주긴 해줘야겠죠. 얘들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지금 얘들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뭐 클 만큼 컸습니다. 보세요. 좀만 더 크면은 이제 손바닥도 가려지겠어. 쎄쎄쎄한데 그냥 가버리네. 뭐 픽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한테는 엄청 순해요. 엄청 순해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도 뭐 기분 나빠지도 않아요 얘들은.
픽시가 확실히 많은 매력이 있습니다. 합사가 된다는 것도 매력이고 사람에게는 아주 순하다는 것도 매력인데 너 지금 지들끼리는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물기도 해요. 왜냐면 항상 배고프거든요 얘들은. 물고 놔줘요. 얘들은 먹이한테는 안 순합니다. 얘들은 제가 실제로 아는 지구상의 모든 척추동물 중에서는 크기 대비 가장 많은 먹이를 먹는 애들일 거예요. 팩맨, 버젯, 화트푸 많이 먹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걔네 세 마리 다 합쳐도 얘들한테 집니다. 뭐 개구리 타워 한번 쌓으려고 왔어? 안 쌓아주네요. 근데 얘를 진짜 많이 컸죠. 한 달 전만 해도 이 새끼 손톱만 했는데 한 두 달인가? 많이 컸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너무 한 일을만 오래 지키면 안 되니까. 우리 패턴리스 애기들은 세 마리 남았어요. 근데 얘들은 다 유사급이에요. 완전히 퍼펙트 패턴리스는 한 마리도 안 남았고요. 현재 이렇게 화이트 라임. 화이트 라임인데 특이하게 옆구리에 패턴이 하나 있어요. 너 어디 가? 이리 와. 얘들도 상당히 예쁩니다. 유사 노랑이급이긴 한데 제가 이 색깔을 상당히 좋아해요. 병아리 색깔. 이뻐요. 그쵸? 수영 한번 더 해. 저는 얘들을 2일에 한 번씩 무조건 수영을 시켜줘요. 목욕 겸 몸에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피부가 투과성 피부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더러운 오줌, 똥물 이런 게 피부로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저는 개구리들은 웬만해서 2일에 한 번씩 꼭 목욕을 시켜줘요. 이러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하고 이 깨끗한 물하고 서로 교환이 되게끔. 그래야 피부병이 잘 안 생깁니다. 자, 일단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버젯인데 버젯 이리로 물 갈아줘야겠다. 얘들은 솔직히 오늘 안 갈아줬어요. 픽시나 다른 애들은 다 오늘 청소해준 애들인데 얘들은 오늘 청소 안 한 거 맞습니다. 이제 20마리가 들어왔는데 이제 3마리 남았네요. 하고 얘들 엄청나게 많이 컸습니다. 처음 왔을 때 이거의 절반만 했는데 금방 크죠? 우리 버젯 친구들 귀엽습니다. 어딜 가? 못 도망간다. 얘들은 물개구리이기 때문에 육지에 올라와 있는 걸 극도로 불안해해요. 보세요. 육지에 있는 걸 정말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로 잘 안 꺼내주시는 게 좋고 얼굴 한 번만 찍고 보내줄게요. 들어가. 다시. 귀엽죠? 거북이 같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구리 중 하나고요. 옆에 얘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 애기들은 우리 바로 찐토들인데 사이즈 뭐 금방 안 붙네요 애들은. 그래도 제법 많이 컸습니다. 그죠? 자고 있는 애를 깨워가지고 그런가 색깔이 영 안 나오네. 사이즈 제법 크죠? 수컷은 작아요. 수컷은 원래 작습니다. 얘들은 뭐 이제 거의 성체 초기에 진입하고 있고요. 그래도 좀 더 커집니다. 더 나와. 여기 지금 8마리가 있어요. 얘들 확실히 그간 많이 크긴 컸다. 그러네, 많이 크긴 컸네. 원래 이렇게 살 때는 꽉 차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4마리만 나와 있어도 꽤 꽉 차 보이잖아요. 여기 8마리가 살고 있는데 체격장 좀 더 큰 데로 옮겨주고 이렇게 손 좀 봐줘야겠네. 여기들 여기 있었구나. 원래 애들이 좀 건조해진다 싶으면 땅에 파고 들어가요. 극습기이기 때문에 습한 게 좋습니다. 귀여움이들. 아니, 땅에 뭔가 주황색 뭔가 보이는 거야. 이게 뭐지 하고 딱 보니까 두 마리가 더 나오네. 지금 땅 판 거 전 간만에 해봤습니다, 얘들. 원래 습하면 땅을 잘 안 파거든요. 근데 조금 사육장이 건조해졌는지 바로 땅 파고 들어가 버리네요. 마지막, 우리 매장, 대표 얼짱 수비남 녀석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좀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 원래는 오늘 많은 개구리들도 보여드리고 뱀, 진해 이런 애들도 보여드리려 했는데 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뱀 올릴 때마다 싫어하시는 분들 너무 싫어하시더라고. 그럼 진해는 어떻게 하겠어요? 진해는 더 많으실 텐데.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개구리만 남았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올릴 애들이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수입 애들 먼저 찍고 올리고 이렇게 올릴 게 많았는데 애들이 다 안 들어오고 있어요 매장에. 해서 이렇게 일단 이를 그냥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고요.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와중에 눈에 띄는 애 이쁘다. 블러드 팩맨 이쁘다. 그죠?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